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 나와 있는지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진해석 캐스터 알려주실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고다연님이고요. 종목은 휴림 로봇 3,000원에 20%.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초보인데 TV보고 추천해서 지금껏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황이네요. 올해 9월 이전에 아마 매수에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주가 계속해서 내림세 타면서 계속 조금 하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오늘 로봇주들 주가 흐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유일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휴림 로봇도 오늘 1.53% 소폭 상승하면서 1,995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일단 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들고 계시니까 비중이 적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셔서 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할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휴림 로봇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인데 시청자님이 지금 3,000원에 접근하신 것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한 추측을 해보면 올해 7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8월 정도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근데 로봇 테마가 괜찮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로봇 AI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이제 장애인분들 돕기 위한 로봇들도 좀 내놓고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진짜 보이는데 휴림 로봇에 이번에 단기 수익이 그는 흑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정말로 로봇에 근접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고요. 예. 뭐 휴림 로봇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 휴림 로봇에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이토마토 여기 홀에서도 기업 IR을 진행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네. 또 증권사를 통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등등이 있고 내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 휴림 로봇은 분명히 안 좋았던 점이 이 시청자님이 여기를 접근하셨을 때 공시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신규 접근주 접근할 때는 오버행 이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종목이 이제 테마단을 타는 부분들은 공시 부분이거든요. 뭐 전환사채라든지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예. 좀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 불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거든요. 아.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예. 로봇이지 않습니까? 기업 내용은 간단한데 뭘로 불공시 공시 법인이 됐냐. 마스크 계약 생산 자동화 설비를 한다고 해놓고서 네. 그게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매출액 대비 116%였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타격감이 크죠, 지금. 예. 매출액 대비 116%짜리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 해지가 되고 그리고 뒤에 불공실 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가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테마가 식어버렸죠. 그리고 로봇에 대한 테마가 다시 불이 붙는다고 한들 이런 노이즈가 끼었던 기업들 지금 200억 상당이면 매출액 대비 116%짜리 계약이 네.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전문용어로는 계약 해지지만 네. 그게 정말로 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거기만 알고 있어요. 결과물은 네. 계약 해지예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단도 솔직히 실적이 전무한데 주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갈 때도 사실 휴림 로봇이 로봇주 가운데서도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단지 이제 회사가 자본 잠식 수준이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확실히 부채보다는 자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4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적자를 쓰게 되면 관리 지정목 지정이거든요. 5년 연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적자를 쓰게 되면 내년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에요. 폐지. 3월에 이제 곡소리가 좀 날 텐데. 네.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단기 순이익을 3분기에 지금 적자를 어쨌든 흑자로 돌려놨고 네. 그다음에 회사가 뭐 이렇게 문을 닫기에는 자본금이 조금 많습니다.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고 나서는 보여지는 걸로서는 자본 잠식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유해 가시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손절로 대응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팁을 드리기 위한 가정이고, 단지 시장에 이제 주가 상승폭을 3,000원까지 가져갈 때 비중이 지금 20%시잖아요. 예. 이런 소형 종목도 좀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은 비중이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됐을 때 내가 차마 손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비중에 다시 테마가 돌 때까지 좀 보유를 하고 다른 쪽으로 그 있던 자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저도 전문가 생활하지만 다들 물타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뷰는 반등 시에 손절을 줄이는 부분하고요. 보유를 해가는 부분인데 반등 목표가가 3,000원까지 써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대 반등 목표가는 2,3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300원 정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손실이 한 20몇 프로가 되는데 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뭐 적자 부분 폭 그리고 로봇 테마가 내년 아마 3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로봇에 대한 또 이슈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좀 해보시고 리바운드 시에 종목 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겠나. 최대치가 2,500원까지는 보였는데 지금 예. 탄력성이 다들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리바운드 과정으로 2,300원 제시하고 2,300원 도달하면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뭐 2022년 올 한 해에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됐던 섹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로봇 테마가 초창기에 불었을 때 정말 크게, 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이 그렇게 급등을 냈던 부담감 아직까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이 4,93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빠져있는 모습이고 현재 2,000원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담감도 있는 데다가 공시와 관련해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는 이런 좀 아주 불안한 요인이 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좀 잃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에서 매수 가격 3,000원까지 바로 메우면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지점도 한 2,300원 정도, 한 2,300원 정도에서 끊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각오를 하시고 2,300원 정도 가격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이렇게 고다현님의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